말을 더듬었던 왕 조지 6세. 세계 제2차 대전 동안 전쟁의 시름에 빠진 영국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용기를 주었던 훌륭한 국정수행 능력을 보였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더듬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남모르게 괴로워했습니다. 많은 의사들과 치료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말더듬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가 정립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말더듬을 해결받기가 어려웠습니다. I'm not a king. I'm a naval officer. That's all I know. 어느 날 호주 출신의 언어치료사 라이오넬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변화하게 되는데요. 라이오넬은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치료법을 그에게 적용하면서 그에게 말더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게 되었고요. 단순히 표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말더듬의 원인, 가정 환경적인 문제들에 깊이 개입하면서 그의 말더듬 증상들이 조금씩 완화되게 됩니다. 조지 6세의 국정수행 동안 여러 차례의 연설에 함께하면서 그의 친구이자 치료사이자 동반자로서 라이오넬은 조지 6세에게 큰 감명을 주게 되는데요. 말더듬 증상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었지만 라이오넬의 도움으로 점차 진정성 있고 능숙한 연설 능력을 보이게 되면서 영국 국민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앤토크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더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임상 경력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좀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보지 못한 분야가 말더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저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좀 부족해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초빙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선생님은 네, 저희 치료실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A 선생님이시고요. 무려 17년의 경력을 갖고 계신 말더듬에 있어서는 전문가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얼굴 보이지 않으시지만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네, 네, 거짓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언어치료를 하고 있는 A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유튜브에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만날 때마다 거절을 하셨는데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이제 지식을 전해 주시려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더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말더듬이란 용어는 이제 좀 일반적인 분들도 처음 들어보지 않은 익숙한 용어인데 과연 말더듬이 뭘까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더듬이란 과연 무엇인가부터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더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언어치료를 하는 저희들 전문적으로 쓸 때는 이제 비유창성, 유창성 장애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유창성 장애 중에는 말을 더듬는 말더듬도 있지만 말빠름증이라는 속화도 유창성 장애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주로 말더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말더듬이라는 건 우리가 말을 하는 중간에 음절, 단어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막히거나 반복이 되거나 연장 등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막힘이나 반복, 연장 같은 게 치료사분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용어이긴 하지만 또 어머니들이 듣기에는 조금 생소한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이라는 거는 말을 중간에 단어를 반복한다거나 음절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말소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엄마. At war. 연장이라는 거는 한 음을 한 말소리를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엄마. 막힘이라는 거는 그 말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춤이 있는 거예요. 마.
this message. 반복 연장 막힘이라는 주요 증상이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은 부수 행동이 같이 나타나요. 예, 뭐 눈을 굴린다거나 눈을 깜빡인다거나 아니면은 책상을 친다거나 신체 일부를 친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수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말더듬이 좀 완화된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굳어지면서 부수 행동으로 발전한다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저도 배우셨어요. 네 저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언어치료실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것들이 우리 애가 이제 문장 수준이 되면서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이거 치료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질문들도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치료하는 아동들이 단어 수준일 때 괜찮았다가 문장이 늘면서 갑자기 더듬는 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이제 경우에 이 말더듬이 뭐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발달성 말더듬이라고 하는데요. 아동이 성장을 하면서 둔단말 조합으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과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과의 차이가 있을 때 말이 조금씩 더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시고 겁을 먹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그럴 때 또 그 부모님이 놀라시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또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본인과 가족이 모두 불편을 느낀다 그럴 때는 사실은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동이 또 문제 행동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초반에는 이제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으로 심화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이제 1, 2년씩 지속되면서 심각한 말더듬의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언어치료실에 방문하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저는 명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이제 막상 이제 하시거나 하려고 결정하실 때 도대체 말더듬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게 가장 부모님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말더듬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직접 치료와 간접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간접 치료라는 거는 결국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뭐 아동의 말 속도라든지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급하게 말을 시작을 한다든지 아동의 말을 끼어들거나 자른다든지 Don't... What's that? I'm sorry. 아니면 비판적인 말이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말을 수정을 해준다든지 또 아이의 수준에 넘는 그런 낱말이나 문장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을 좀 배제해야 되겠죠. 네, 직접 치료라는 거는 이제 아동이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느리고 부드러운 말 형태를 모델링을 하고 일부러 말을 더듬는다든지 가볍게 말 더듬는 시범을 치료사가 보여준다든지 본인이 자신의 말더듬 흉내를 낸다든지 또 말더듬을 변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되게 납득이 되는데 이제 일부러 더듬는다든가 말더듬을 흉내낸다고 하면 그냥 느끼기에는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결국 이런 직접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들은 뭘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말더듬을 좀 객관화를 하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확인한 후에 치료를 하면서 다발적으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포커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말더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말더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
고민되시는 점 있을 것 같아요. 댓글이나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뭐 저희가 빨리빨리 대답을 해드릴 순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응답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자분들께서 보시고 또 좋아요와 댓글로 많이 또 이 영상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